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설 연휴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교통정체가 어떻습니까? 상황 좀 전해주실까요? 네, 오후로 접어들면서 서울 방향 도로에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정체가 절정에 달했고요.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에서 출발을 하면 6시간, 광주에서는 4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예. 그 정도의 정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기준으로는 경부선 서울 방향으로 양재 반포, 기흥 수원, 영동 1터널 부근, 영동 1터널 등에서 일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교통 흐름이 풀리는 기점은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예. 오늘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되고 있고 총 71개 구간의 갓길 차로도 임시 개방 중입니다. 음흠. 그리고 분기점이나 휴게소와 같은 차량 집중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암행 순찰차, 드론을 동원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연휴가 좀 짧았기 때문에 네. 오늘 또 돌아오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아, 천천히 안전운전 하시고 방송은 저희 CBS 라디오 한판승부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해 주십시오. 자, 연휴가 끝나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또 의사협회의 권리대회도 2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상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공의 단체들은 오늘 밤에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서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이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의 소위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15일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하기로 했고 강원도 의사회장이기도 한 김태구 비대위원장이 집단행동을 이끌기로 했는데요. 예. 오늘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의사대표자 회의를 여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제는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를 대상으로 호소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11일 보건복지부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조규홍 장관이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예. 조 장관은 이 글에서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운을 뗐는데요. 예. 현장의 반대와 우려에 대해서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달라라고 조 장관은 강조를 했습니다.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나가고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수련 기간 본인의 역량과 자질을 잘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 또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뤄내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의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예, 일단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인 상황에서 또 보건복지 장관 역시 전공의들이 호소문을 낸 상태인데 자 이제 의대 정원 그 증원을 두고 강대강 대결이 펼쳐진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의사협회 입장을 들었는데요. 자, 오늘은 의대 정원을 찬성하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이 시점에 의대 증원이 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간략히 좀 총론으로 말씀을 주시면요. 의사가 많이 부족하니까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의사 배출을 늘리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지금 당장 한 부족한 의사 수가 한 3만 2천 명 정도로 추계가 되고요. 예.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 등으로 2050년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숫자가 또 한 3만 3천 명 정도로 예상이 돼서 향후 한 20년 동안 의대 정원을 한 4,500 명쯤 늘려서 의사를 배출해야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 수를 모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예. 발표한 2천 명은 그것의 한 절반 정도에 불과한 정도의 규모입니다. 아, 그럼 교수님의 추산은 전문가들의 추산은 2천 명이 아니라 4천 명까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4,500 명가량 필요할 거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장 숫자 늘리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를테면 지금 이제 당장 2천 명 이상을 뽑아 버리면 그 학생들이
어떤 전문의가 되고 활동을 현장에서 할수 있는 의사가 되기까지 한 1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인턴 레지던트까지 하게 네, 되면.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10년을 세월 동안 걸리는 의사 배출에 집중하기보다 현재 시스템 네. 개혁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의사협회나 또 의사 선생님들 말씀 아닌가요? 뭐 정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의대 증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면서 나쁜 시스템을 같이 고쳐야 문제 해결이 가능한 거죠. 예.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시스템을 고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와 같으냐면 예.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 한 10년쯤 근무한 흉부외과 의사를 병원에 대학병원에 데려다가 응급환자 보고 심장수술하게 하겠다. 또는 동네에서 10년쯤 고혈압 당뇨병 환자 보던 외과 의사를 종합병원 응급실에 데려다가 응급환자 보게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게 가능하지 않죠. 예, 그분이 10년 전에는 그렇게 할수 있었겠지만 오랫동안 응급환자, 중환자, 자기 분자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또 필수 진료 과목의 처우를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게 재작년쯤에 연봉 2억 원 하던 의사 월급이 예. 최근에는 지방병원을 기준으로 하면 4억 원을 줘야 그 의사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의사 1인당 연봉 2억을 더 준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20조 원 정도의 재정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보험료와 진료비가 한 30%가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 의사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의사들인데 예. 지금 3억, 4억 하는 연봉을 6억, 7억을 만들어서 그 필수 의료 분야에 끌어야 된다고 하면 예. 필수 의료 분야로 의사를 끌어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이 너무 커져서 또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어차피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총량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필수 의료에 의사를 유도하는 방법은 고액 연봉을 유사하게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 체제를 유지하려면 결국은 부담은 또 국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의사들이 미국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그거를 1.5배 이상 늘려줘야 된다는 거는 우리 경제나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16년 뒤면 의사가 46% 늘어가지고 과잉이 될 것이다. 오히려 다른 통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느 네. 쪽 통계를 믿어야 될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서로 부족하다. 서로 많다. 네, 그 계산을 천천히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 방송에서는 그 계산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예. 의사협회가 2047년에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를 초과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하는데 의사협회에서 그 예. 네네 그 주장을 하는 그 계산한 식을 보면 어떤 식이냐면 매년 우리나라 의사 수가 이제 의대 정원이 3,058명이니까 예. 3,058명씩 느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2020년에 3,058명을 숫자로 더하는 게 아니고 네. 전체 의사 대비 증가율로 곱해서 그 비율로 계속 의사가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한 2050년쯤 가면 의대 정원은 3,058명인데 예. 그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7,000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하기를 해야 될 거를 곱하기를 해가지고 아. 의사 수를 부풀리는 그런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계산을 내놓으면서 예. 앞으로 의사가 안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회계망측한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실제로 우리나라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돌볼 수 있는 국민의 절대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의사가 덜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2035년을 기준으로 보면, 예. 우리나라 인구가 한 40만 명쯤 주는데요. 예. 그때 가면 지금보다 노인 인구가 한 750만 명쯤 더 늡니다. 아, 네. 그러면 인구 감소 효과가 의사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아니면 노인 인구 증가가 의사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계산을 해보면 예. 인구 감소 효과보다 노인 인구 증가 효과가 의사수를 5배 더 많이 증가시킵니다. 아하. 근데 인구 감소만 얘기하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사 수요의 증가를 얘기하지 않는 거는 예.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편협하게 사실을 인용하는 거죠. 사실 왜곡입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그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했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지만 의료계 네.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노한규 전 의협회장은 이제 SNS에 교수님도 언급을 하면서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니 토를 달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교수님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아마 이제 읽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받았다. 나는 그렇게 이제 네. 해석했다.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어떤 느낌을 받았다는 거를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제가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고 할 때는, 예. 매번 수치와 통계,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그냥 부족하다가 아니고 어떤 부분에 얼만큼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그런 글들을 신문에 게재하면 예. 이제 의사들이 와서 비난하는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다시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예. 근데 그 댓글 중에 어떤 것도 제 주장이 근거가 잘못됐고, 계산이 잘못됐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그 숫자가 틀리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예. 예. 약간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들만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하. 저는 제가 한 주장에 대해서, 제가 주장한 어떤 부분이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틀리다. 이런 비판을 의사협회나 의사협회 관계자로부터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단한 번도. 아,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없었다. 아, 네. 그건 좀 놀랍네요. 근데 이제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이 정부 대책은 대안이 될수 없다. 국민 건강 보험 재정 이공계 이탈도 고려해야 되는데 정부가 의사단체를 반정부 단체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첫째, 의사 수가 늘어나면 예. 의료비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예. 일종의 의료비와 의사 사이의 관계는 이게 고차방 정식인데, 예. 이거를 1차방 정식인 것처럼 이제 의협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OECD 국가의 의사 수가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이, GDP를 고려한 의료비 지출이 예. OECD 국가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OECD는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많은데 의료비는 우리나라가 더 많이 쓴다. 잘 상식적으로 의협 주장이 사실이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예. 만약에 현재와 같은 그 낭비적인 의료 제도를 그냥 그대로 두고 의사 수를 늘리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의료비가 늘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앞서 얘기한 의사의 연봉이 떨어지겠죠. 예. 근데 동시에 그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많이 하면 그것 때문에 의료비가 늘어날 수 있고, 그두 가지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예. 의료비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알겠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거의 마무리, 그렇지만 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의사 수를 늘리면서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시스템으로 고치는 게 목표가 돼야지, 아하. 의사를 늘리면
의료비가 늘어나니까 응급실 뺑뺑이도 그대로 국민들이 감수해야 되고 소아진료 대란도 국민들이 그대로 감수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해서는 안 될 얘기죠. 우리가 의사들이. 예, 마지막 한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9시에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대응방안 논의한다고 하는데 지난 2020년 때처럼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뭐 한 명을 증원한다고 그랬든지 100명을 증원한다고 그랬든지 2000명을 증원한다고 그랬든지 의사협회는 파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의 문제는 의대 증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사들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정책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무산시키겠다. 그래서 이후에 본인들에게 불리한 어떤 의료 정책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였고요. 예, 또 의협의 입장 추가적인 반론계는 저희가 또 방송 요청이 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얘기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탄 봉사활동을 두고 공방이 있었는데 지난 8일에 연탄 봉사하면서 얼굴에 검댕을 묻힌 한 위원장의 모습이 공방의 대상이었습니다. 현장 장면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얼굴이 너무 하얗다. 이걸로 다 좀 이렇게 표시를 내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라. 옷 안 묶게? 아니 무슨 말이야? 위원장님은 이렇게 털어서서 이렇게 드시고 여기로 오시죠. 여기로. 예, 아니 일부러 안 묻혀도 됩니다. 예, 일부러 안 묻혀도 됩니다. 장면 있었는데, 예, 네. 소개해 주실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의 변탄 봉사 사진을 게재를 한 다음에 예. 한 위원장의 옷은 멀쩡한데 대체 왜 얼굴에만 검댕이 묻었나라고 하면서 예. 연탄 화장, 연탄 나르기마저 정치적 쇼를 위한 장식으로 이용한 것 아닌가라고 적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위장 탈당 쇼를 했던 사람 눈에는 누가 무엇을 하든 쇼하는 것으로 보이나라고 반박을 했고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한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연탄은행 관계자가 묻혀주신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최초로 묻힌 건 정말 옆에서 있는 연탄은행 관계자가 묻혀준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예. 그런 것 같으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예. 이 정치권의 사람들이 연탄봉사 활동을 할 때마다 일부러 얼굴에 붙인다거나 이런 풍경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한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이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는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이제 그 행사 관계자분들은 또 이런 걸 할 때는 한번 또 묻히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그림을 위해서 네 그림도 그림인데 뭐 제가 조금 선의로 이해하기로는 예. 연탄 봉사를 하는데 너무 외적인 걸 신경을 쓰면 일하는데 좀 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얼굴에 묻혀놓고 시작을 해라. 맞아요. 예, 이런 취지로 하셨을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해봤는데 한 번 딱 묻히기 시작하면 네. 그 잠바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왕 묻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논쟁 너무 깊이 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연탄 봉사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설 연휴 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내일은 이제 총선 관련 구체적 입장도 밝힌다고 하죠. 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오후에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하면서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난관도 꺼리지 않고 불쏘시개가 돼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서 오늘 저녁도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를 하는데요. 예. 일단 양자 간의 대화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오늘 페이스북에 공지영 작가의 신간을 소개를 했는데요. 공 작가가 최근에 조국 사태 당시에 조 전 장관 옹호 입장을 철회하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예전에는 반이재명 성향으로 또 알려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필 왜 이제 공 작가의 산문집이 책을. 소개가 되었느냐 이 예.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들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조 전 장관은 내일에는 고향 부산에 선산을 들려서 선친의 묘를 참배를 하고요. 예. 이번 총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그럼 조국 신당 출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열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예, 근데 뭐 확실하게 뭐 예를 들어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든지 비례대표로 나간다든지 혹은 당을 새로 만든다든지 민주당과 결합을 해서 뭐 비례 연합 정당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힌트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다 열려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고 예. 네. 근데 1차적인 관문으로 민주당과 어떻게 함께 할지를 떠나서 현재 조 전 장관과 그 주변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를 일정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흐름은 계속해서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일단 그 출마에 대해서 민주당과 선을 긋는 발언을 오늘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현재 비례 연합 정당을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이게 1차적인 건지 최종적인 건지는 알 수 없는데 1차적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정의당, 새진보연합 예. 그리고 진보당 이렇게 원내 정당들에게만 음흠.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예. 네. 오늘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정치권에 어떤 시그널이 될지 이런 것들 좀 변수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조국 전 장관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반가운 내색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2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왔고 예, 예.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나면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 의원직이 박탈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내일 총선에 관련한 구체적 입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입장이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축구 얘기가 지금 연일 설 연휴 내내 뉴스를 도배를 하긴 했죠. 네. 클린스만 감독 미국으로 출국했습니까? 네. 저는 이게 온 뉴스도 잘 못 봤는데. 네. 한국에 들어온 지 이틀만입니다. 예.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8일에 아시안컵 대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죠. 이 자리에서 예. 다음 주쯤에 휴식을 위해서 미국 자택으로 돌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예. 그런데 이틀 만에 출국을 하면서 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하기 전에 잠시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가서 예. 해외파 선수들의 상태를 점검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미국을 가더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예정하고는 다르게 움직인 것이죠. 예. 그리고 축구협회에서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전력 강화위원회를 열어서 아시안컵을 복귀한다든지 또 추후에 대표팀 운영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게 되는데 예. 여기도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참석할지는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참석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잦은 국외 출장과 재택근무로 논란이 컸기 때문에 국내 예. 축구 팬들의 반발이 더 커지고 있고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관련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자주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과 축구협회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를 상대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 대한축구협회가 응답할 차례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예. 한판뉴스에 출연했었던 홍준표 대구시장 그때도 축구평론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위약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책임을 지고 예. 화상전화로 해임을 통보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게 연일 SNS 원래 정치 관련 트윗 아니 뭡니까 SNS 많이 올리시는 분인데 네. 축구 관련해서 굉장히 자주 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단체장을 역임을 하면서 예. 대구 FC 그리고 예전에 경남 FC, 경남 FC 이런 운영 경험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본인은 축구인의 감성으로 네. 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연예인들도 말을 하지만 이례적으로 정치인들이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크리스마스 감독 해임해야 된다. 축구협회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직격탄을 날리는 현상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좀 이론의 여지 없이 너무 못했다. 예, 못한 결과를 낳았고 예. 그 동안에 이제 과정을 돌아봐도 만약에 이것저것 난관들이 많아서 이걸 극복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다면 예. 좀 옹호하는 목소리도 또 있었을 텐데 예. 외유도 잦고 재택근무 논란도 많았고 이렇기 때문에 예. 예, 지금 거의 국민적 공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아. 이 상황에서 정치인들 또 본인 생각으로는 이제 국민들을 대변해서 내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또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경질 요구가 나오는 거는 대개 여태까지 한국 축구 역사를 보면 대회 규모가 굉장히 큰 대회, 이를테면 월드컵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네. 축구협회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고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이 많이 연출됐었는데 사실 아시안컵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에서 그렇게 막 이제 우승하면 좋은 거지만 네. 그렇게 규모가 큰 대회는 아니고 사실은 이 대회 역시 다음 월드컵을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국제대회로 많이 여겨졌는데 네네. 이 과정에서의 모습도 너무 실망스럽다. 그래서
이 감독으로는 다음 월드컵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런 것도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네. 한국 국가대표팀 역사를 보면 아시안컵이 약하긴 했었어요. 우승한지도 네, 우승한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욕심이 넘었죠. 그냥 결과만 예. 놓고 보면 4강 진출이다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도 이 비슷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경기 하나하나를 지켜봤는데 예. 뭐 겨우 뭐 승부차기로 올라간다거나 마지막 거의 네. 종료 직전에 극적으로 선수들이 그렇죠. 쥐어 짜서 골을 넣었다. 네. 그래서 이 4강까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올라간 거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대회 전에 불러일으켰던 논란까지 합쳤을 때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는 찰나에 예. 예, 물 한 방울 더 떨어뜨려서 지금 잔이 넘친 거죠.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분도 정말 눈치가 없네요. 네, 그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도 해봤고 예. 미국 대표팀도 해봤고 예. 바이에른 뮌헨 팀 감독도 해봤는데 그렇죠. 사실 축구라는 게 이 팬과 그 집단과 함께 그 정서를 공유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이제 감독의 미덕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예, 보란 듯이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렸다 했을 때 예. 이제 좀 이 성난 민심을 좀 돌릴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슈퍼스타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교 1등이 그 좀 이렇게 이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이게 골을 넣으면 돼 뭐 이런 네. 느낌이어가지고 선수들의 기량도 잘 공감 못하는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크리스만 감독의 뒷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명절 처음과 마지막 브리핑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